우리가 그 이 1년 동안 마을에서 잘 살았다고 할머니들이랑 마을 주민분들한테 이따가 저녁 같이 먹자고 할 거예요. 아이고. 네, 저녁에 다 모여가지고 식사 맛있는 저녁 먹기로 해요. 약속해요. 이따 와요. 두 분도 굉장히 아쉬워하는데 황제 할머니가 특히 더 아쉬워하는 것 같아요. 아무래도 병규 씨랑 더 가깝게 지내셨고. 적게도 아이고 오시고 지금나 아이고 오랜가. 내가 이렇게 하면은 시원하지. 시원해요. 이거 자꾸 보인다. 할머니도 해줘 빨리. 이렇게 보니까 진짜 친할머니 외할머니 뭐 병규 씨는 할머니 세 분을 얻은 것 같은. 너무 가족 같다. 흙물이 들어갔고요. 막 등에? 다. 저 썰매 타서 그래 썰매. 큰 게 흙물이 들었구만. 아유 날 좋다. 야 허지야 너 이게 뭘 했길래 이렇게 뭐 대단한 척 하는 거야 지금? 오늘 너만 한 게 들어올 거야 막 이제 진짜. 소리요? 아 종민이만 한 게 뭐가 들어와? 아 진짜 여기. 뭐지? 하기가 좀 힘들어서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을 같이 왔어. 어제가 준비했어요. 어? 이거 아니에요? 아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봤지? 아 뭐가 들어있는 거야 여기 지금? 아 이거 허재가 부른 거예요? 어. 아 예, 어서 오세요. 허재 감독님이 이 마을 주민들한테 너무 감사해가지고 이 송별회를 이제 준비를 하신 한 거죠? 이쪽으로 쭉 이렇게 이 정도면 되겠다, 그치? 오케이. 아, 오케이 딱 좋아. 예. 이게 뭐? 어? 이게 뭔데? 이거? 응. 이거? 응. 돼지. 돼지요? 돼지. 돼지요? 돼지. 통돼지 바베큐. 아, 그래요? 봐도 돼요? 아직 거기는 없고. 아, 그러니까 이걸 누가 시킨 거야? 내가 시켰지. 아, 네가 이걸 본? 여기 잔치하려고. 아, 너는 그 한 군, 두 군 이런 개념이 아니구나, 너는. 그건 돼지가 아니지, 그거는. 다 같이 이제 하려고 하니까. 삽을 하고 뭐 돌판 위에 뭐 다 굽고 했잖아. 그런 돼지 삼겹살이라고 할 수는 없고 이게 오리지널 마지막. 와. 마을 주민들을 위해서 다 같이 정말 먹을 거니까. 예, 아주 야심차게 준비했어요. 네. 예. 마을 단체 끝판왕이죠. 예. 자, 여기 이생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. 아 그래? 하나씩 입으시고. 이게 작은 거예요. 이게 작은 거예요? 네, 맞을 거. 이게 작은 거. 그죠? 이거 써야 되는데. 아 그래요? 이거. 그래서 절로 옮기세요. 네. 엮어야 되니까. 잘 들어서 이거 찢어집니다. 네. 뭐 저기 들어줄게요? 아니야 네. 지금 번째가 잘하니까. 놔둬요? 네. 와. 오. 놔둬요? 와. 와. 오. 야. 이거 좀 보면 봤네요? 그럼. 예. 와. 양념. 와. 아 이게 이제 약간 이제 초보를 한 거거든.